수식에 하나에도 생명을 불어넣는 남자. 그 따스한 손길에서 탄생한 멋진 작품들 앞으로 더 많이 볼 수 있길 바랍니다. 이게 바로 우리 순간포착을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주신 작품이거든요. 얼마나 지금 이쑤시개가 이렇게 촘촘하게 이렇게 꽂혀 있는지요. 이 작품에만 지금 이쑤시개가 만 개 이상이 들어간 거예요. 야, 이거 봐요. 진짜 세상에 이런 일이다, 이거. 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네. 네, 아저씨 사연을 보니까 저는 약간 숙연해졌어요. 정말 오로지 순간 포착만을 위해서 남들과 달리 뭘 할 수 있을까 그 고민하고 또 노력했던 그 마음 반이라도 담겠습니다. 엄청난 무언가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달려간 곳은 울산. 이 세상에 딱 한 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뭐가요? 특이합니다. 보시면 눈이 튀어나오고 아유. 입이 쫙 벌어지실 겁니다. 아주 근데요? 특이한 택시죠. 택시요? 아주 특이한 택시다. 그럼 어디 가야 볼 수 있어요? 택시 영업 하시니까 울산 시내 돌아다니고 계실 겁니다. 찾으러 가셔야죠. 그것도 정답이네요. 제작진 울산 시내를 돌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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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런디 아무리 생각해도 택시가 다 거기서 그게 아닌겨. 맞아요. 그때 울산 얼마나 큰데요. 어? 저기 정보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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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지금 뭐 보고 있어? 사람들이 모여있죠? 왜 춤을 추고 있는 거 같아요? 춤을 추고? 혹시 우리가 저기 그 택시? 택시는 택시인데요? 길 한복판에 버리던 춤판 아니 노래판? 말씀은 무슨 말씀? 일단 춤이라 한판 주소! 춤바탕 지금 벌어졌어요. 한밤중 대체 이 무슨 난리란 말이요? 뭐 하시는 거예요? 진짜 일하고 일하면서 또 노래하고 우리 울산 12경이 아니 13경입니다. 13경 아닙니다. 제가 잠깐 찾으러 어디 찾으 여기 있네. 아 여기 네? 여기 있어. 오늘의 주인공 등장하고. 아 지금 이게 뭐예요? 택시. 아 누가 이렇게 막 달려 있고 뻘쭉뻘쭉해요? 아 이제 노래방이 돼 있어요. 일명 달리는. 들으는 봤나 달리는 노래방. 날이면 날마다 볼 수 있는 게 아니야. 일반 택시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마이크의 노래방 기대. 오, 화려해라. 그리고 천장엔 방음 시설과 노래방 못지않은 화려한 조리. 이게 다가 아니라 택시 안에 인형들의 광고인데 정말 눈이 튀어나오고 입이 쫙 벌어질 만하구만. 투자를 많이 하셨어요. 뭐, 당연히 뭐 뭐래. 영상도 새로 다 써놔지 뭐. 딴 거 뭐 있겠습니까 그거. 아니 지금 또 다 어디 가신 거예요? 이제 한바탕 실컷 놀고 했으니까 돈 벌러 가야죠. 대체 이 요상한 택시의 정체는 뭐란 말인지 손님들이 깜짝깜짝 놀라고 일단 따라가 보기로 결정. 멀리서 튀네요. 오늘의 야간 시가. 첫 손님 탑승. 손님이 탔어요. 뭐 놀래요? 갑자기 택시라고 손수고 탔는데 앞에 차 안에 인형이 너무 많으니까 전화 주시지는 않았죠. 아 그래요? 네. 줄 수는 있죠. 있는데 조건이 네. 있죠. 노래해가지고 최고 90점 이상 나오면 제가 한 개씩 드려요. 아 진짜? 저 노래 못해요. 즐기는 듣는데요. 노래는 네. 못해요. 아 노래 정말 노래는 못하거든요. 인형은 받고 싶은 거예요. 하시네요. 노래 못한다던 그분 맞는겨? 노래 심취하겠어요. 택시에서 이렇게 노래 불러보신 적 있으세요? 아니 없죠. 노래방도 잘 안 가는데. 아니 못하신다면서요. 못한다던 노래도 술술 나오게 만드는데 90점 넘게 나오겠는데요. 목소리가 고우신데 무엇보다 좋은 건 약속했던 점수가 나오면은 아저씨도 거침없이 선물 서비스 팍팍 안겨준다. 진짜 주시네요. 감사합니다. 어디 가서 이렇게 하고 왔어요? 이거 이제 크리스마스 진짜 노래 잘하네. 몇 살? 곰 세 마리를 불렀어요. 한 번 더 하고 싶다고? 오케이 한 곡 더.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. 맞습니다. 이야. 잘했으니까 아저씨 떡끼리 한 개 더. 고맙습니다. 안녕. 그 요금도 받으시는 거 아닙니까 이거? 아 요금은 똑같습니다. 정상 요금. 깎아줍니까? 90점 넘어. 걱정 마십시오. 일반 택시비와 똑같습니다. 아니 근데 지금 이 손님은 어디다 대고 노래를 부르는 건지. 아무래도 안 되겠네요.
예약했어요.